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 통합 찬송가는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를 찬양하시면서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한때 화려했던 기억이 있으나 현재에는 그 화려함을 다 잃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교회들이 역사 속에 묻혀서 이전의 이야기로 남아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빛을 잃고 또는 쇠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침울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남아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요소를 사이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그들에게선 사람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하지만 현실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변화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침체된 현실의 문제는 알겠지만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두 손 들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현실에서의 고통을 무마시키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 흘리는 헌신을 통해 힘겹게 세워졌는데 이런 공동체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또한 고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 민족의 견고함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화려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 80년의 시간에 걸쳐 세워진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한순간 분열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분열의 계기는 본문에서 솔로몬을 이어 왕권을 갖게 된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대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인 멍에가 매우 무거우니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바로 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 답변을 주기까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도왔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원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마도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고 자신을 위해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세대가 이전 솔로몬의 세대보다 더 위대해야 한다는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반해 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은 이러한 결론을 3일 후에 자신에게 나타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 결정을 들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고 그 순간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이끌 나라가 이전 솔로몬의 왕이 이끌던 나라보다 더 강대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백성들의 안위를 다스려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만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본래의 기능을 잃은 어리석고 악한 리더십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욕심은 오히려 현재 누리고 있던 영광마저도 다 잃게 만들고 선조 때부터 수고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는 르호보암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제약으로 이미 예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는 성전과 다윗 언약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약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통일왕국이 분열된 이유를 솔로몬의 죄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말년에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우상 섬기는 죄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죄악을 민족 가운데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분열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이 분열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분열의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죄와 그 죄의 영향을 받은 민족들의 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르호보암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본 애굽 왕 바로를 떠오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고된 노역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출애굽 요청을 거절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극심한 노역을 주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겉에 드러나는 바로 왕의 거절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삶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일의 흐름을 파악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스가랴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의 실수도 죄악도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분열되고 흩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그에 맞는 적정량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겪는 시간이며 그 죄를 씻어내는 과정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시기와 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들이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히려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금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옳은 길로 영광된 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 십자가의 사명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온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식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리더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우리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